안녕하세요. 노창호 PD입니다. 예전에 나를 위한 디지털을 통해 자산관리 앱 뱅크 샐러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나를 위한 디지털 이번 시간에는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가계부를 작성, 금융관리해주는 어플 뱅크 샐러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산관리 앱 중에 하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바로 핑크 앱입니다. 돈 버는 소비 습관, 핑크에서 시작하세요. 핑크 앱은 핑크 계좌를 중심으로 연결된 금융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핑크를 통해 받는 혜택, 수수료 없이 무제한 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핑크는 현재 10개 은행과 제휴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핑크만의 별도의 카드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데요. 핑크를 제대로 사용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핑크 카드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유병재 카드가 좀 더 개성 있어 보였으나 저는 귀여운 게 좋아서 절미 카드로 골라봤어요. 절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 시 총 사용 금액의 0.1%를 기부금으로 적립해 누적된 기부금은 연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전달된다고 하네요. 일단 기존에 쓰던 카드를 잠시 내려놓고 한번 핑크 카드로 며칠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핑크 앱을 실행해 봅니다. 들어가기 위해선 설정한 비밀번호나 지문을 입력하면 됩니다. 핑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카드, 증권사에 자신의 내역을 넣으면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발급받은 핑크카드를 사용하면 시간별, 항목별, 금액별, 지역별로 정리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금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입니다. 하나은행을 통해 비상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기능 습관저금은 자신이 자주 결제하는 카테고리를 설정해두면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저금해주는 기능입니다. 자신이 혹시 커피를 많이 마신다거나 쇼핑을 한다면 자동으로 자신이 설정한 금액이 저금이 되는 거라서 습관저금 잘 이용하면 돈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을 것 같네요. AI 핑고는 자신이 소비 패턴을 파악해줍니다. 자신의 소비 내역을 그레이신지 스튜핏인지 평가할 수 있고요. 해시태그로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프레소 태평로점을 많이 이용했고 인터넷 쇼핑을 많이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핑고톡에서는 핑고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소비 내역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3등급 평균을 받았습니다. 20대 남자 평균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썼네요. 오. 핑고에게 얼마 썼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쓴 금액은 보여주진 않겠습니다. 적금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요. 자신이 어제 식비를 얼마 썼는지, 자신이 어제 소비한 형태를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과소비가 신경 쓰신다면 이런 자산관리 앱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